오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조국 전 장관 인사는 결과적으로 인사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작부터 조국 인사 책임론으로 뜨거워진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노영민 실장은 야당의 추궁에 인사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 실패죠.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불가론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담 요청이 없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거론하는 야당 공격에 양측이 격하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들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니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말... 하십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대입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압수수색하고 당시 총장 입시 때 면접했던 교수들, 성적을 올려둔 교수들 모두 소환해야 합니다. 군 인권센터가 폭로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서는 두 실장의 평가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의 일치를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심정을 가지고 있다. 문건의 진위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두 실장 모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